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 45절에 보시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이 6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점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낮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재앙도 아홉 번째가 어둠의 재앙 아닙니까? 심판의 날에 어둠이 임할 것을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 백주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셔야 됐는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셔야 됐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셔서 언제나 하나셨어요. 창세기 때도 주어가 우리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셨는데, 근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버려진다라는 것은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수동태는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 크신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버려야 우리를 얻은 바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의인이 죽으면은 엘리야가 와서 돕는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51절에 그게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길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의 휘장은요, 굉장히 두껍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열립니다. 그것도 들어갔다 죽으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빼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종을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어떤 사람도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찢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휘장이 찢기셨고, 여기서 찢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이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휘장이 찢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버려야 우리를 얻은 바 되시기에 자신을 스스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